여러분의 마음을 잘 고민을 응원합니다. 전국 고민자 2년 반 만에 드디어 이분들이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왔어, 왔어. 최고의 감성도 투에이에 아이고 잠깐만요. 서로 양말이 서로 양말. 잡고 달렸어. 저 잡고 달렸어. 이거 뭐야? 어? 이거 탄다. 아니 나는 혼자 신발 신는 줄 알았어. 굿즈예요. 굿즈. 굿즈. 너도 나처럼 이렇게 아픈지 나처럼 눈물 나는지 너도 하루 종일 이렇게 추억에 사는지 꼭 나처럼 그딴 양말 어디서 팔아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나름 이렇게. 제 거거든요. 아니, 나름 좋은 양말인데. 아까 신을 때 지퍼를 이렇게 올려요? 네, 지퍼 그렇겠죠. 이렇게 내리고 신으면 잘 올라. 그러면 이거 털이 낄 것 같은데. 아니, 누가 선물해 준 거예요? 산 거예요? 네, 이뻐가지고 상기대. 아니, 근황도 얘기하고 노래도 진짜. 양말 얘기. 양말 얘기. 오늘 안녕하세요에 나오셨으니까 뭐 간단한 고민. 요즘 최근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전 연애하고 싶어요. 솔직히 뭐 네, 이상해요. 이상해요. 조금 디테일해요. 우선 키가 168에서 172 사이고요. 얼굴형 약간 그 둥그런데. 계란형. 네, 계란형에. 연예인으로 치면 그럼, 연예인으로 치면. 전 이민정 누나예요. 전 이민정 누나예요. 나는 이 자들 깜짝 놀랐어. 진짜. 나 정말 왜 이러니? 포기를 못해.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근데 저희 네 명 사이에서 연정은 인기 진짜 많아요. 맞아요. 어, 왜 그런 걸 전달을 안 하니? 누가 뭘 어떻게 저희 진짜 사랑하는 거 거야. 아, 저희 따라하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따라하는 거. 언니가 진짜 잘 따라하는 거. 저거 뭐야? 저거 씨 이영자 씨 따라한다. 아, 저희끼리 되게 진은이 하고 저하고 되게 누나 따라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아, 누나한테 그렇게 해요? 아요 용자요. 아요 용자요. 아, 나 용자 밥 뭐 먹었어? 밥 뭐 먹었어? 아, 내가 말이야. 아, 내가 진짜 배고파. 아, 열받아 죽겠어. 아, 나 진짜. 역시. 역시 저거냐. 아니, 정말. 지난주 또 우승자 수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수민이. 아빠가 엄마만 사랑하고. 엄마만 그렇게 사랑해요, 정말로? 이 사연 그대로? 네. 네. 진짜로 무릎에 앉아서 엄마가 TV를 봐요? 네. 그럼 수민이는 뭐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혼자서 그냥 있어. 3,000원짜리 근데 너는 대구 엄마부터 사줬다. 엄마는 얼마짜리까지 사줘? 엄마는 뭘 사줘? 어, 저희 엄마는 만 원짜리까지 다 사줘. 만 원짜리? 아, 이게 뭐야? 아빠가 좀 잘해줘요, 이제 수민아. 어때요? 반성을 못해요. 아, 반성을 아빠가? 왜요? 저 어제도 가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여길 출연해야 되냐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아, 수민이 무릎에 앉혀줬어요, 아빠가? 아니요. 안 앉혀줬어요? 네. 수민이 그래. 그러면 아빠 다리 위에 앉아서 오늘 거기 있어요. 오랜만에. 그래. 딸을 무릎에 놨는데 아빠 얼굴이 어색해요. 아버님. 손 잡고 있는 게 어색해, 아빠. 안 해봐. 예, 힘들어요? 자, 오늘 과연 수민이가 이 연승을 성공할지 네.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5년째 스토커. 오, 살벌하다. 5년째 스토커. 오로지 내기 인생. 게임 베인. 게임 치고 장구 치고. 야, 스토커는 정말 힘들죠. 센데요. 예, 오늘도. 자, 그러면 5년째 스토커 첫 번째 사연. 가장 센 사연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째 스토커. 저는 매일 끔찍한 스토킹에 시달리는 21살 남자입니다. 남자분이요? 네, 남자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저는 매일 하루 100통의 문자와 시도 때도 없는 수십 통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어요. 잘생겼나 보다. 은성아,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나 안 보고 싶어? 저의 모든 만남, 모든 회식 자리엔 그 스토커가 앉아있어요. 그 스토커가 앉아있어요. 뭐야? 제 뒤를 쫓는 것도 모자라 제 휴대폰까지 수시로 검사를 해요. 와, 진짜? 김지영?